혹시 없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이틴TV 6월호 커버 모델과 함께합니다. MC 이정환, 이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선남선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우리 민서씨한테 먼저 질문을 해야겠죠? 그 카페를 알바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같은 시국에 사실 알바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장님한테 명상편지 한마디 하시죠. 사장님,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어제 사장님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오셔서 민서 씨는 클럽 안 가져오라고 물어보셨는데 되게 서운했어요. 클럽 안 가요. 아, 정말. 아, 근데 뭐가 서운했다는 거죠? 아니, 정말 나는 열심히 연기하고 공부하고 커피 팔고 있는데 오셔서 클럽 안 갔냐고. 네. 혹시 없으시죠? 아, 가면 안 되고. 안 돼. 아, 아직 가면 안 돼요. 네. 조심해 주시고. 네. 카페 경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사실 이것도 사장님께는 좀 비밀인데. 괜찮아요. 카페 경력이 속이셨군요. 야. 네.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바 첫 시작은 시작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주영 씨, 미성년자 주영 씨로 질문을 넘어가 볼까 하는데 아까 미디 전공이라고 했어요. 네. 미디가 저희는 뭔지 몰라서 정원 씨나 저나 미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디가 이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전자 음악을 만드는 건데 보통 요즘에 나오는 뭐 아이돌 노래나 랩이나 그런 것들 대부분 다 이제 미디로 작업을 한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네, 많이 난다고 이제 14살 차이로 32살이라서 누나 나이를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하실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누나는 상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수영 씨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일단 미디어 영상 그리고 광고 홍보 학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디어 영상이랑 광고 홍보를 한꺼번에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면 영상 편집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시겠어요? 네, 영상 편집이나 뭐 기초적인 시나리오 작성법 이런 것도 배우고요. 촬영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줄 알면 유튜브 같은 거 해도 되지 않나요? 그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역시 여기 이렇게 띄워달라고 소개를 스트레스 해소에 관해서 이제 민서 씨한테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민서 씨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방에 조명 켜놓고 캔들 켜놓고 책 읽어요. 약간 감성을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그런가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뭔가요? 지금 읽고 있는 건데 구의 존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죠? 주인공이 있는데 구라고 표현하는 지칭하는 네.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좀 나중에 돼서야 나오는데 그래서 존재가 안 나와서 앞쪽을 읽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구가 뭘까. 진짜 읽으셨네요. 네, 검증 성공. 평소에 독서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독서. 그럼 다른 분들은 독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아직 자라날 나이에 네. 주영 씨 많이 하시고 계신가요? 독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더 하세요. 네. 더 노력하시기. 네. 네, 그럼 이렇게 세 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1부에 마련을 해봤는데요. 2부에는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